헤비스터 크라운이 쏘아올린 적어도 제 개인적인 분노만큼은 쉽게 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분노하고 다시 사랑하는 애증의 관계, 제3자가 보면 대가리 깨진 머저리 같아 보여도 그 시절 라이엇을 추억하는 저는 계속 지켜볼 생각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운 종이 왕관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나온 롤드컵 뮤비의 최강자를, 과연 최고의 롤드컵 뮤비는 무엇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간단한 노래 정보와 흥행 여부를 비교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로 영상 수익을 떠나 영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고정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2013년 워리어즈는 최초의 롤드컵 노래이자 개인적으로는 링킨파크보다 더 좋아하는 인기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 상상용이 부른 노래입니다. 롤의 전성기를 알리는 상징적인 곡이자 롤을 좋아하는 이매진 드래곤스 멤버들의 디테일이 느껴지는 가사, 최초로 선보인 롤드컵 전용 뮤비 시네마틱까지 더해져 롤드컵 노래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달성, 나아가 현 조회수는 4.3억으로 압도적 1위죠. 2015년 월드스 콜라이드는 초유명 가수는 아니지만 레전드 네버 다이 알렌 워커 버전과 바이의 테마곡에 참여한 니키 테일러가 맡은 노래입니다. 노래와 가사는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하지만 뮤비가 그냥 꼴랑 고정된 영상 하나뿐이라 과거 노래치고 유튜브 조회수가 3,438만으로 처참하죠. 참고로 이때 롤드컵 개최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또 너희들이야? 2016년 이그나이트는 당시 초유명 DJ 제드가 참여한 노래이자 롤드컵 뮤비 최초로 선수들이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카툰 형식의 작화가 호불호를 타지만 외국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국내에서도 페이커가 최초로 등장한 롤드컵 뮤비답게 인기를 끌었으며 현 유튜브 조회수는 1억이죠. 2017년 레전드 네버 다이는 유명 팝 락밴드 어게인스트 더 커런트가 참여하고 앞에서도 언급한 초유명 DJ 알렌 워커가 뒤에 리메이크도 한 전설 페이커 하면 떠오르는 노래 1순위로 뽑히는 곡입니다. 뮤비는 가렌, 리신, 애쉬가 고난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형식으로 16년 챔피언 T1 선수들이 거쳐간 험난한 길을 표현한 노래라 하며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2.8억회죠. 2018년 라이즈는 롤 최초의 선수 헌정 노래이자 앰비션 선수의 일대기를 다룬 뮤비입니다. 노래는 더 글리치 모브, 마코, 더 월드 얼라이브, 해외 유명 뮤지션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애니메이션은 아케인 제작에도 참여한 포티셰프 프로덕션으로 노래, 서사, 이스터에그, 뮤비 그 어떤 것에도 까이지 않는 작품, 롤드컵 노래 두 번째로 유튜브 조회수 1억 달성, 현재 유튜브 조회수도 3.8억으로 독보적인 2등이죠. 2019년 피닉스는 어게인스트 더 커런트의 보컬 크리시 코스탄자와 모델이자 가수 케일린 루소가 참여한 노래이며 페이커 루키 캡스가 주연인 뮤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래는 좋다 생각하지만 난해하고 약간 어색한 CG가 아쉬운 뮤비, 레전드 네버다이 라이즈 다음에 나온 탓에 더욱 저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1.5억으로 나름 선방한 걸로 보이죠. 2020년 테이크오버는 어 데이 투 리멤버의 보컬 제레미 맥키넌, 배우 겸 가수 맥스,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헨리가 참여한 노래이며 페이커가 롤드컵에 도전하는 미지의 선수를 도와주는 형식의 뮤비입니다. 하지만 취지가 잘 안 보이고 구별하기도 힘든 캐릭터 디자인, 갑자기 뜬금없는 여성 경쟁자의 등장으로 평가가 난해해져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8,797만에 1억을 못 넘었죠. 2021년 Burn It All Down은 미국의 락밴드 페리스가 참여한 노래이며 쇼메이커 제키 러브 레클레스가 주연인 뮤비입니다. 쇼메이커 신드라와 초비 오리아나의 구도, 2D와 3D를 넘나드는 액션은 큰 호평을 받았지만 롤드컵 노래의 기대치가 높아진 전세계 유저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려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6,511만에 2022년 스타워키는 유명 가수 릴라스 X가 참여한 노래로 공개 당시에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노래와 뜬금없는 메카스킨 등장으로 호평을 받고 이후 여전 릴라스 X와 라이엇 개발자의 조롱성 글이 문제되어 최악의 롤드컵 뮤비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좋던 노래와 2022년 챔피언 DRX의 서사로 재평가되어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8,363만회로 완전 떡상했죠. 2023년 가스는 뉴진스가 참여한 노래이자 언더독의 신화 중껑마 데프트 선수의 헌정 뮤비입니다. 뮤비에 담긴 서사는 말할 것도 없이 일품이지만 뉴진스의 노래가 기존 롤드컵 노래의 파워풀하고 격정적인 느낌과 거리가 멀어 호불호가 갈려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9,766만 1억을 못 넘었죠. 종이 왕관은 말할 게 없습니다. 현재 유튜브 조회수 4,968만회로 조회수를 통계로 한 흥행 순위를 따지면 워리어즈 라이즈 레전드 네버 다이 순위 될 것 같습니다. 롤드컵 노래와 뮤비에는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모든 유저 혹은 롤드컵에 참가한 앞으로 참가할 유저들을 위한 서사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감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흥행 1, 2, 3등은 할 말이 많으니 뒤로 빼고 월드스 콜라이드는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서 온 투사이며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빛에 서서 맞서 싸워나간다. 이그나이트는 가슴 속에 있는 저마다의 불꽃을 불태워라. 피닉스는 자신의 의심을 딛고 일어나 다시 날아올라라. 테이크오는 과거를 계승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버니 놀다운은 자신을 속박하고 의심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라.
되어라. 스타워키는 숨쉬고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별을 따라가라. 가스는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신화가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맞춰 이그나이트는 당시까지 활약한 선수들의 명장면, 피닉스는 페이커, 루키, 캡스가 승률이 안 좋은 챔피언과 함께 극복하는 모습, 테이크 오버는 페이커의 격려를 받으며 명선수들을 이겨나가는 모습, 버닛 올다운은 아직 물음표가 달린 신세대 선수들의 분투, 가스는 언더독 신화 데프트 선수의 서사를 넣은 것이죠. 워리어즈는 기본적으로 롤의 모든 유저들을 관통하는 서사,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와도 맞는 서사를 가졌습니다. 꼬마였던 시절을 동경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흙더미로부터 쌓아올린 전사들이니 때가 오면 정점을 넘어 증명할 때가 오리라는 가사는 매판 실패를 겪어도 계속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롤이라는 게임의 근본과 롤드컵 정신을 잘 보여주며 과거 황무지부터 시작해서 e스포츠 강국을 만든 대한민국 게이머, 6.25 전쟁 이후 황무지로부터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잘 맞아떨어지죠. 레전드 네버 다이는 세계가 너를 부르고 네가 위대함을 위해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난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수많은 상처를 입는다 해도 전설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가사로 워리어즈와 마찬가지로 롤과 롤드컵 정신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대회 3회 우승을 달성한 T1과 페이커를 향한 리스펙, 챔피언들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뮤비 표현도 일품이죠. 라이즈는 앰비션 선수의 헌정 영상인과 동시에 영웅도 악당도 없는 거칠지만 평등한 전장에서 삐끗 한 번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날아오른다면 정상에 오른다는 가사로 그 어떤 롤드컵 노래보다 불굴의 정신을 강조하는 노래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하겠지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연출과 그 속에 담긴 감정의 변화, 그 후 또다시 정상을 오르는 선수들의 집념은 롤의 모든 시네마틱을 통틀어도 최고라 말할 수 있을 정도죠. 다만 딱 서사와 주제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롤을 플레이하는 모든 유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자 그 어떤 노래보다 롤이라는 게임에 맞다 생각되는 롤을 좋아하는 그룹의 노래답게 중간에 들어간 픽소리, 과거 틀당 유저들이 노래가 아까워서 로그인을 미루던 지금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워리어즈를 1등이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최고의 노래가 아닌 최고의 뮤비를 뽑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한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뮤직비디오를 봐야 합니다. 뮤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월드스 콜라이드, 종이 왕관은 빼고 이그나이트는 시즌1 어게인스트 올 어소리티 원딜 옐로우스타의 기가 막힌 저격 장면, 시즌2 얼음거의 아주브 프로스트를 이겨낸 TPA의 언더독 스토리, 시즌3 OMG와 TSM 경기에서 나온 바론 스테일, 2014 푸나틱과 OMG 경기에서 카직스의 백도어를 끊는 장면, 2015 결승 T1과 쿠타이거즈의 마지막 한타, 페이커의 앞구르기와 우승 공약이던 브로콜리까지 연출, 레전드 네버 다이는 T1 선수의 뒷모습으로 시작, 챔피언십 챔피언 애쉬 그리고 가렐 리신이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으로 T1과 수많은 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연출, 피닉스는 페이커, 루키, 캡스 각 선수의 아픈 손가락, 카르마, 리산드라, 리렐리아 그리고 내면의 어둠을 표현하며 자신을 향한 의심과 비난을 깨고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르는 연출, 테이크 오브는 제3의 유저가 페이커의 도움을 받아 2011 챔피언 푸나틱 에스페케 카사딘, 2012 챔피언 TPA 베베의 케이틀린, 2014 챔피언 삼성 화이트의 마타의 쓰레 2013, 2015, 2016 챔피언 SKT1 뱅기의 자르반 4세, 2017 챔피언 삼성 크라운의 갈리오, 2018 챔피언 IG 제키러브의 자야, 2019 챔피언 FPX의 티안의 리신을 차례대로 꺾으며 또 다른 제3의 유저와 정상을 향해 손을 뻗는 연출, 버닛 올다운은 쇼메이커, 제키러브, 레클러스 말고도 베릴, 캐니언, 초비, 표식, 도인비, 더샤의 루키, 빈, 갈라, 바이퍼 같은 신세대 선수들이 서로 경합하는 장면으로 새로운 전설을 향한 기대를 연출, 스타워키는 각 리그를 대표하는 초비, 코어 장전, 메이코, 휴머노이드의 전투로 각 리그 간의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격돌이라는 것을 연출, 가스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프로무대까지 계속 페이커와 비교되는 연출, 데프트에게 좌절을 선사한 폰의 루시안, 레클레스의 원딜 케넨, 더샤의 우르고, 제키러브의 자야, 케니언의 그부 쇼메이커의 신드라와 팀 동료였던 메이코, 도란, 캐리아를 상대로 다시 만나 고전하지만 새로운 팀원 킹겐, 표식, 제카, 벨리과 함께 이겨내어 챔피언이 되는 연출, 솔직히 라이즈를 제외한 모든 뮤비는 약간씩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워리어즈는 2014년 초창기 뮤비답게 인물과 사건을 통한 디테일한 연출보다는 노래의 파괴력과 감성으로 밀고 나간 느낌이 아쉽고, 이그나이트는 호불호가 갈리는 카툰 작화, 레전드 네버 다이는 롤드컵과 관련이 없는 챔피언들의 등장, 피닉스는 난해한 연출과 마지막 장면의 기괴함, 테이크 오브는 마지막 대결 연출에 대한 의문과 캐릭터 디자인, 버니 돌 다운은 너무 많은 등장인물, 스타워키는 뜬금없는 메카 격돌, 가스도 작화가 약간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물론 라이즈의 작화도 호불호가 타긴 하지만 T1과 페이커에게 패배한 2016년 롤드컵 준우승 이후 수많은 팀들의 무덤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앰비션, 상당히 지친 모습이지만 곧바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이 사용할 챔피언과 무기를 정비한 뒤 다시 오르기 시작, 점점 험난해져가는 롤드컵의 여정 속에서 G2 퍽즈를 상대로 꺼낸 카직스, RNG 우즈를 상대로 꺼낸 세주안이 정상에서 다시 만난 페이커의 라이즈를 자르반의 기창으로 물리치며 비어있던 소환사 석상에 삼성 갤럭시의 로고가 새겨지는 서사의 연출, 나아가 하늘에 스쳐 지나가는 번개와 표창으로 앰비션 2의 선수들도 전투를 펼친다는 묘사,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한 우즈의 장면을 물리치는 것이 아닌 안경에 금이 가고 어깨에 화살을 맞았음에도 힘겹게
동굴을 지나가는 모습으로 연출하고 우승 스킨 롱주 혹은 장로 같은 깨알 이스터에그, 페이커의 별 3개 달린 티언 유니폼, 고전파로 적힌 책 브로콜리, 불사 대망이 알려주는 챔피언십 우승의 정석, 마지막에 다시 정상에 오르려는 선수들과 앰비션과 같은 곳에서 다시 깨어난 우지까지 서사, 내용, 이스터에그, 라이엇의 세심한 전부를 볼 수 있는 뮤비이다 보니 최고의 뮤비는 라이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롤드컵 노래가 워리어즈였길 바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였기도 했고 2014년과 2024년 10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 롤드컵 노래가 첫 우승으로부터 10년 만에 정상에 오른 페이커의 서사와 잘 맞아떨어지고 가사마저 인디게임 롤을 세계 1위 게임으로 만든 전설의 전사이자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왕좌를 건설한 페이커와 T1 모든 롤 유저들을 리스펙하는 노래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일은 없었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저라도 워리어즈로 팬 뮤비를 만든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난 그분의 계획을 보았지. 그랬지? 그랬지.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웠다. 나 따윈 무섭지 않다. 다이정도셔. 납득이미 요아이모. 이게가 손짓하는구나. 다르다, 오마.